안녕하세요. 스카이워크 그린입니다. 오늘은 백두대간에서 갈라져 나온 소백산맥이 두륜산을 지나 땅끝에서 마지막으로 우뚝 솟은 산, 달마산에 다녀왔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미왕사를 검색하고 찾아왔더니 넓은 무료 주차장과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저희는 차에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7시 20분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해남 달마산, 달마봉은 489m로 왕복 약 2.4km로 그렇게 높지 않은 산입니다. 달마산 등산을 위해서는 유황사 일주문을 지나 마음 버리고 오르는 108계단을 따라 올라가야 합니다. 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108계단을 따라 쭉 올라오다가 천왕문에서 왼쪽으로 향하면 등산로 입구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산탈 같아요. 등산로는 이쪽입니다. 천왕문에서 왼쪽으로 달마산 등산로 입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도 잠깐 보고 갈게요. 달마산 정상을 달마봉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도에는 표시가 없어서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었더니 달마산 정상 부근의 등산로 정비를 위해 산에 오르시는 기사님께서 등산로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불선봉이 달마산 정상인 달마봉이라고 합니다. 현이치에서 헬기장까지는 비교적 완만한 등산로를 따라 올라오고요. 헬기장에서 불선봉까지는 0.8km인데 그 중에서 0.5km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앞릉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등산 시작하겠습니다. 걷는 중간중간 갈림길이 있지만 이정표가 잘 되어 있고 길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불선봉, 달마봉만 보고 이정표를 따라 잘 올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달마구도 삼거리 하면 또 이렇게 이정표가 있는데요. 달마구도 미왕사 이쪽으로 써 있는 곳으로 쭉 직진하게 되면 트레킹 코스예요. 17.44km로 달마산 정상까지 오르지 않고 중턱으로 한 바퀴 도는 코스가 될 거고요. 저희는 인증을 위해 이렇게 불선봉, 달마봉 써져 있는 우측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마구도 삼거리를 지나면서부터는 슬슬 오르막길이 나타납니다. 돌계단으로 잘 정비된 오름길입니다. 등산로를 정비하시는 기사님들과 초입에서 스타트를 함께 했더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마산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문바위에서 내려오는 길과 만나는 정상 오르는 삼거리에서 기사님과 함께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왔다는 기사님의 이름이 노엘입니다. 스카이님의 친한 필리핀 친구의 이름도 노엘인데 신기했습니다. 통성명으로 급 친해진 두 사람입니다. 헬기장까지는 비교적 완만하게 올라왔다면 헬기장 이후부터는 이제 헬기장을 너덜바위들로 등산 지나서 난이도가 정상 올라갑니다. 쪽으로 향하는데요. 350m 정도는 이렇게 가파른 지역을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산길 쌤에서도 위험 구간이라고 표시될 정도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고프로를 새로 구입했는데 그늘진 곳에서는 완전 어둡게 나오더라고요. 조금 아쉽지만 이도 나름 운치 있었습니다. 달마산에 안개가 껴서 꼭 신선들이 노는 곳을 걷는 것 같아요. 저기 이제 봐봐. 사용법을 익혔으니 다음 영상에서는 고프로와 핸드폰을 적절히 엄청 사용하도록 멋있다. 하겠습니다. 빨리 와봐봐. 여기 봐봐. 엄청 멋있어. 약간 신비로운 느낌? 안녕하세요. 스카이입니다. 오늘 날씨가 그렇게 더운 날씨는 아닌데 굉장히 습합니다. 끝에 막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올리는데요. 처음에서 그래요. 좀 지나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왜 동영상만 키면 이상해져 말투가. 긴장돼요. 그것만 보면 굉장히 떨린단 말이에요. 자 이제 좀 한 타임 쉬었고요. 조금만 더 가면은 정상 관음봉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린님 힘내시고요. 네 화이팅! 화이팅! 너덜바위 구간은 막 위험하고 힘들다기보다는 바위와 나무들이 어우러져서 신비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높지 않은 산이기 때문에 경사도 있는 너덜바위 구간도 약 500m 정도입니다. 습하고 푹푹 찌는 날씨만 아니라면 완전 멋진 풍경의 등산로입니다. 전문가이시네요. 로프 구간에 로프를 안 잡으시고 올라가시고. 돌이 많이 습해요. 그린님 이쪽이 되게 위험해요. 천천히 오세요. 와. 와, 그린님, 짠! 경치가 너무 멋있어요. 우리 내려 사는 세계. 우리 내려가서 냉면 말고 설렁탕 먹어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로프 잡아가며 바위에 오르면 달마산 정상에 도착합니다. 이제 정상 보인다. 도착했어요. 역시나 정상입니다. 와. 이야. 그린님과 도착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정상 능선에서 완도 앞바다가 다 보이고 날씨가 좋은 날은 제주도까지 보인다는데 오늘은 와 구름 많이 보고 갑니다. 울퉁불퉁한 기암과 계봉이 7km에 걸쳐 이어져 있는 능선의 모습이 멋지다는데 자욱한 안개로 능선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너무 곰탕이라서 이쪽으로 가지 않고 바로 미왕사 방향으로 원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짜잔! 저 여기 옛날 봉화대 터를 돌고 가겠습니다. 특히 달마산 능선에서 바라보는 서해 낙조는 남도 제1경으로 널리 알려져 있을 만큼 황홀하다는데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봅니다. 오전 8시 40분, 날은 잔뜩 흐리고 평일입니다. 달마산 정상을 통으로 차지할 수 있었어요. 아 오빠 모기 물린 거 봐. 달마산에 모기들이 굉장히 배고파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헌혈했어? 네, 쫄쫄이 안 입고 이렇게 와서 길이 미끄러워서 내려가는 동안에 촬영은 못할 것 같아요. 안전사에 가겠습니다. 오빠도 미끄러워요.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다와 섬이 아름다운 다도해의 감상과 기암 괴봉의 능선길은 다음으로 기약하겠습니다. 신비로움 가득했던 달마산 정상을 뒤로 하고 저희는 하산 시작합니다. 이제 위험한 구간은 다 내려왔습니다. 앞에 헬기장 보이고 있어요. 조심해서 내려오세요. 고마워요. 확실히 달마구도 트레킹 코스와 만났더니 길이 완전 편해졌어요. 저희 영상 촬영하면서 달마산 다녀왔습니다. 남들은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는 거리를 저희는 처음 영상 촬영하면서 다녀오다 보니까 3시간 걸렸습니다. 많이 어색하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